네, 안녕하십니까. 백수인 한동아 원장입니다. 그 약침 맞은 부위가 이제 부어 있다는 말씀이신가 봅니다. 약침에 문제가 있었다면 양쪽 다 부었을 텐데,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한쪽만 부었다면, 그리고 백수진님이 지금 좌우에,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혈류순환 장애가, 자율신경 상태가 다른 건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만 시리고, 냉감이 더 심하고, 그래서 이제 약침을 맞았을 때 반응도도 양쪽이 다를 수 있겠죠. 뭐 일단 일시적인 증상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좀더 기다려 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백수진님 상태가 이제 류마티즘인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은 이제 모든 상황들을 약물로만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침치료나 이제 약침 치료 이것도 목표적으로 이제 하면 좋겠는데, 그 이제 보통 이제 영양제로 나온 것 중에 이제 기능성 제품들이 있습니다. 면역 안정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체크를 안 해놔서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 오메가3 지방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제가 활용하는 염기부화 추출물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물도 정말 소변을 이제 자주 보는 게 불편함이 있을 정도로 자주 보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약에는 약간 이뇨 효과가 있는 이제 그 성분이 있는 그런 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조절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처방은 다 복용하셨다고 그랬는데, 일단 진찰을 하고서 이렇게 새롭게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시간 한번 내셔서 병원에 한번 들리셔서 다시 진찰을 하고 꼭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